안녕하세요. 배우 한지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12월 별자리 운세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W의 별자리 운세가 잘 맞기로 완전 유명하거든요. 저의 별자리인 정갈자리 운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1월 5일생이라서 정갈자리거든요. 12월의 정갈자리 운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정갈자리 스콜피오 10월 23일생부터 11월 21일생 이번 달은 금전적인 부분에서 좋은 소식이 있네요. 장기적인 프로젝트 또한 기대할 만한 수익이 있을 거예요. 특히 14일은 당신에게 좋은 기운이 가득한 날이랍니다. 14일 왠지 제 새 다음 영화 조제가 12월 10일에 개봉을 하거든요. 14일 정도면 주말이니까 주말 스코어가 좋은 예정인 것 같아요. 왜 다 조그맣게 먹어요? 첫 주 스코어가 왠지 좋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잘 만나면 안 만나보겠습니다. 금전적인 수익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영화가 좋은 거예요. 영소자리 12월 20일부터 1월 19일 진취적인 기상이 당신을 이끌 테니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행복한 영화를 보내세요. 당신을 괴롭혀온 집 문제도 잘 해결될 듯해요. 로만의 식구가 새 집을 구하고 있거든요. 정말 좋은 집을 찾아오려나 봐요. 20일 양자리예요. 3월 21일부터 4월 19일생 책임감이 강한 당신 올 한해 수고했어요. 새해엔 특별한 만남이 예고되네요. 당신의 삶에 영향을 줄 사람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 너무 설렌다. 양자리이고 싶다. 7 황소자리 4월 20일생부터 5월 20일 12월에 많은 변화가 다가올 예정이네요. 금전운도 좋으니 특별한 달이 되겠어요. 너무 좋다. 황소자리 요거 이거? 네. 아, 네. 우리 조카들 엄청 어릴 때 많이 먹고 두개를 담을게요. 10 좀 가져가도 돼요. 아까 사수자리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생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해야 할 때 15일 이후 긍정적인 기운이 강해지니 자신에게 집중해보세요. 당신의 능력을 믿고 더 성장할 수 있는 달입니다. 열심히 긍정적인 기운으로 파이팅하세요. 제가 12월의 별자리 운세를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도
그럼 행운과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저는 오늘 조지의 영화 개봉을 앞두고 인터뷰 화보를 찍었거든요. 그 화보 또한 인터뷰와 함께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래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더블유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Thank you.